be free of this heart. Yeah, I wanna feel your arms around me. I need you more, need you here.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망고 원브랜드 하울을 준비했어요. 봄 분위기 가득한 룩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 오늘 하울 영상에서 가장 제 마음에 들었던 블라우스예요. 디테일과 소재감이 진짜 좋아서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룩이 완성되는 그런 블라우스인데요. 일단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퀘어 넥으로 되어 있어요. 스퀘어 넥이 몸에서 가장 날씬한 쇄골 부분을 보여줘서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이게 해주고 세련되면서 페미닌한 느낌을 내서 좋더라고요. 몸 부분은 이렇게 스모킹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성스럽게 셔링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스모킹 디테일 아래로 밑단은 살짝 페플럼으로 마무리되고 길이감은 하이웨이스트 바지와 입었을 때 허리선 살짝 아래로 오는 정도의 크롭 기장이에요. 소매는 퍼프 소매로 되어 있어서 어조비 체형도 직각 어깨로 보이게 커버해주고요. 색감은 피치톤에 가까운 노란기가 도는 베이지 컬러예요. 소재감이 정말 독특한데 블라우스와 티셔츠의 사이 정도로 느껴지는 비스코스 폴리아미드 소재로 신축성이 있어서 입었을 때 팔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편한 소재예요. 봄에 연청진과 입으면 화사하게 데이트 룩이나 나들이 룩으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린넨 소재 원피스예요. 봄이 되니 스퀘어넥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이 원피스 역시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어서 입었을 때 날씬해 보이네요. 앞, 뒤 모두 스퀘어넥으로 된 디자인입니다. 컬러는 밝은 베이지 컬러로 어떤 컬러의 이너나 아우터와도 모두 잘 어울리는 색감이에요. 사이즈는 제가 제일 작은 사이즈인 X스몰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제가 상체가 마른 편이라 그런지 엄청 크네요. 넥라인이 많이 뜨고 암홀 파임이 커서 단독으로 입기는 힘들 것 같아요. 블라우스나 티셔츠와 레이어드해서 입거나 가디건과 같은 아우터 안에 입어야 할 것 같아요. 앞쪽은 위에서 아래까지 쭉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추가 같은 베이지 컬러이면서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나무 같은 느낌도 나면서 멋스러워 보이네요. 린넨 비스코스 면 혼방 소재로 구김은 쉽게 생기는 소재감입니다. 전체적으로 절개 라인이 들어가 있고 입었을 때 A라인으로 날씬해 보이면서 핏이 정말 예쁘게 빠지네요. 길이감은 160 초반 기준으로 종아리 가운데까지 오는 기장입니다. 벨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벨트를 하면 좀 더 클래식한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어서 출근 룩 혹은 주말 룩으로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It's all for you. Nights without sleeping, 'cause you fear the night. 다음은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입기 좋은 레터링 반팔 티셔츠예요. 일단 색감에 반해서 샀고요. 여리여리한 연보라 컬러감이 화사해 보이면서 또 차분해 보여서 입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세련된 폰트로 레터링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오버핏의 디자인으로 소매 길이는 거의 팔꿈치까지 내려오고 티셔츠 길이도 힙 가운데까지 내려오네요.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도 품이 진짜 크게 나왔어요. 이런 디자인은 턱인에서 입으면 핏이 풍성하게 잡혀서 진짜 예쁘게 연출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소재가 톡톡한 두께감이 있는 면 소재인데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라 좀 뻣뻣한 느낌의 면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구김이 진짜 쉽게 가더라고요. 면 티셔츠는 구김이 가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기는 하지만
부드러운 흐르는 듯한 느낌의 티셔츠를 찾으시는 분들은 뻣뻣한 느낌을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소재감 외에는 색감, 레터링 모두 세련된 느낌의 기본 티셔츠로 지금부터 여름까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하이웨이스트 스트레이트 핏 청바지 보여드릴게요. 스트레이트 핏과 적당한 색감의 워싱으로 지금부터 1년 내내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쭉 입기 좋은 디자인이에요. 모델이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일반인 체형인 제게도 핏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왔어요. 하이웨이스트 디자인이라 입었을 때 허리 부분도 편하고 다리도 길어 보이네요. 사이즈는 34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스트레이트 핏이라 그런지 허리가 크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슬라우치 디자인의 34와 비교를 하니 손가락 한마디만큼 크더라고요. 입었을 때는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고요. 근데 또 못 입을 정도로 크지는 않아서 저처럼 골반 있는 체형은 32 사이즈는 힙이나 골반이 너무 딱 맞아서 안 예뻤을 것 같아요. 스판기는 없는 소재인데 사이즈가 여유 있어서 그런지 입었을 때 편안했어요. 워싱은 사진과 실제가 좀 다른 편이라 약간 당황했는데요. 사진에는 깔끔한 느낌의 중청과 연청 사이쯤 되어 보이는 워싱이었는데 실물은 사진보다 살짝 더 어둡고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워싱이에요. 이렇게 입자가 좀 느껴지는 워싱이고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르긴 한데 입어보니 핏이 너무 예뻐서 빈티지한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입기에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켈롭 디테일이 너무 예쁜 반팔 니트예요.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폴로 셔츠 디자인의 니트고요. 소매 끝, 폴로 칼라, 그리고 단추 옆에 블랙 컬러로 트림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귀여우면서 세련되어 보이는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소재는 레이온 폴리에스터 폴리아미드 혼방 니트로 부드러운 소재감이에요. 밑단은 리브 니트로 마무리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사이즈가 너무 아쉽네요. X스몰부터 나오는 디자인이어서 스몰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제가 상체는 마른 편인데 팔은 전혀 마르지가 않아서 그런지 팔 부분이 딱 맞네요. 제가 어깨가 넓은 편은 아닌데 어깨나 전체적으로 딱 맞아서 모델 핏이 전혀 안 나오네요. 좀 더 날씬해 보이게 모델처럼 여유 있는 핏으로 입으려면 적어도 미디움 사이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게 나온 디자인이라는 거 참고해서 사이즈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디자인 자체는 깔끔해서 아무 옷에나 잘 어울리고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애정하는 핏인 슬라우치 진 보여드릴게요. 이런 컬러감의 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핑크 컬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파스텔 핑크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주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모델 컷과 색감 차이가 좀 있어서 당황스러웠는데요. 확실히 모델 컷이 밝고 좀 따뜻해 보이는 핑크라면 실물 컬러는 더 핑크핑크하고 톤이 쿨톤에 가까운 약간 보랏빛이 도는 핑크더라고요. 제가 웜톤이라 이런 컬러는 받지를 않아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34 사이즈 허리 여유 없이 정말 딱 맞고요. 스판기가 전혀 없는 소재라 편하게 입으시려면 한 사이즈 업하는 걸 추천드려요. 앞쪽에 다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골반은 여유로운 핏에 아래로 내려가면서 통이 좁아지는 슬라우치 디자인이고 지퍼 잠금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길이감은 두 번 접었을 때 160 초반 기준으로 크롭으로 입을 수 있는 기장이에요. 이 디자인은 이렇게 롤업해서 입을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봄 느낌 가득한 컬러감으로 봄에 입으면 화사하게 룩에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컬러의 청바지는 많고 독특한 컬러의 진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finally home. I've been gone for too long. Standing here a while just to take it.